부처님 오신 날이고 항상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이라는 건 법만 알고 알았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실천하는 종교, 실천하는 말씀, 응?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부처님처럼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어떤 거라도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천을 안 하면 죽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 몸소 실천하는 불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르다우세 코리아베 아피메 Vesak poe dine ni mitten vishesha pujawa pawathana avasthawa ithin okkoma ekathu vela lassanne metena sarasala lankata wada godak wenas me gollu me pudu puja pawathana vidhi ithin okkoma matath hama deyakma amuthui amath me koriyawata aluth kenek ithin me lassanata me pujawa pawathanna okkoma dewal sodanam karala thiyenawa ithin api okkoma la thawa tika welawakin me pujawata සම්බන්ධ වෙන්න තමයි බලාපොරොත්තු වෙන්නේ. Don't.
이러하시니 흐러기에 지심으로 예.
나이다
전날이 성이었지 향락에 묻히는데 계셨으리 출가를 찬탄하는 소리 하늘에서 들리라 야수다라 임신하여 무한에 대있게 하고 오직 대궐 떠날 때를 기다리던 몸이 쉬어지신 정 봄나니 동궁의 한밤중에 성을 넘어 계속을 벗어나시던 그 당시에 몸속과 몸입을 출가할 때 배웠다가 전인의 소리 있어 날아버리고 타향을 향하실 때 한밤중에 궁문이 저절로 열리 태운 천리 많은 번개같이 달리도다 잘 익은 황공하며 번길에 끌리고 홀로 공방 지키는 아기 뱀 야수다라 만승이 뒤쫓아로 돌아오지 않으시니 정관왕도 도리어 멀리 예배드리니라 지심 설사는 봄 없으며 주의를 견디시고 늙지도 않으셨건만 조체하신 모습 맘에 그렇기니 대오 멋지 도이며 단상으로 선정이 김진실이 아니오니 이는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사 인도해 정 심정내하옵나니 희려나 강가에서 난타에 시시 받으시던 그 당시에 몸속과 몸입을 그 신방편 인천의 공양에 응하시려 먼저 난타 바친 요미를 받으시니 보살의 건강을 회복시켜 드렸고 이와 법신이야 음식으로 어찌 생명이 으시랴 떨어진 머리칼은 도리천에 돌아가고 장차 가서 내게 의발을 전하실 우리 수족이 배니 보리는 가깝기에 거를 따라 전지 모두 크게 진동하더니 지심정례하옵나니 금강자 앉으시어 전말을 항복받고 불도를 성취하시던 그 당시에 몸속과 몸입을 불을 깔고 결과 부자 긴긴밤 보내시고 삼시사시 본만이 이루시던 때 구지의 번뇌들은 제거되고 장애되던 육천마군 다 항복했느니라 대범천 걸음 멈춰 감노의 목소리 듣고 중생들 몰려와서 참아 색신 폐연나니 이로부터 근기 따라 법륜 굴리사 장음껏 우리 모두 지심으로 참회하옵나니 저희 제자들과 일체 중생이 시기 있느니 무명 따라 취해 있으면서 후에 술에 바퀴가 구르는데 몸을 맡겨 오늘에 이르러
마치 경을 서쪽에서 실으면 그때 목이 동루도루 불법이 땅에 전해짐을 힘입어 우리 부처님의 강생하심을 붙잡을 수 있어 부처님이 계시던 그때에 하여서 실도 함께 이루도록 되어지니
Not
있었으니 대위덕가로라 왕대신가로라 왕대만가로라 왕여의가로라 왕이가가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이재리의 아들 아사세 왕도 여러 백천권속과 함께 바까 부처님 발에 예배 이와 같은 과이며
이와 같은 보이며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이와 같은 상이며 이와 같은 성이며 이와 같은 재이며 이와 같은 역이며 자기며 이와 같은 이며 이와 같은 영이며 이와 같은 과이 이와 같은 보이며 이와 같은 본말 구경 등이니라. 묘범 연화 경렬의 수량 품체 16 이와 같이 하여 동쪽으로
가지의 법을 설하여 분석.
이것이지 아니한 은이라 이와 같이 나는 성불함이 심히 오래고 멀어서 숙명이 한량 없는 아성직업이라 항상 머물러 있어 멸하지 않느니라 모든 선남자야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수명을 이룩한 것이 지금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였으며 다시 위해서 말한 수의 고비건만은 그러나 지금 진실한 별도는 아니건만은 방편으로 말하되 마땅히 별도를 취하리라고 하라느니라 열애는 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만일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른다고 하면 박덕한 사람은 성군을 심지 않아 빈궁하고 하천하며 오욕에 감정하여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게 보는 그물에 들어가리라 만일 열애가 항상 있어 멸하지 않음을 보게 되면 고통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싫어지며 게으름을 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소라대 비구야 마땅히 알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리니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모든 박덕한 사람은 한량 없는 백천만억겁을 지나서 혹은 부처님을 직면한 자도 있고 혹은 직면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라 이런 일이 있는 까닭으로 나는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든 비구야 열애를 얻어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염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바라마여 성근을 심으리라 이런 고로 열애는 실로 별도하지 않건만은 별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 열애는 법이야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여 아니니라 진실이 없애지 아니하니라 가운데 좋은 의원이 지혜가 총명하고 형달에서 밝게 방문과 약을 다루어서 여러 가지 병을 잘 다스림이라 그 사람은 자식이 많아 혹은 시비심으로부터 백이라 사연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에 가니 모든 아들이 그 후에 다른 독약을 마시고 약 기운이 발해서 정신이 어지러워 땅에 뒹구름이라 다시 집에 돌아오니 모든 아들이 독을 마시어 혹은 본심을 잃고 혹은 본심을 잃지 않음이라 멀리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 크게 환희하 무릎을 꿇어 배례하고 무난하되 편안히 잘 돌아오셨나이다 우리들이 어리석어 잘못하여 독약을 먹었으니 원하옵건데
비와 아름다운 맛을 다 부족하노 성부하여 장아에 지고 채로 쳐서 화합하여 아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이러한 말하되 이는 크게 좋은 약이라 빛과 향미와 아름다운 맛을 다 부족하였으니 너희들은 잘 먹으면 속히 고래하고 다시 모든 환란을 없이 하리라.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좋은 약이 빛과 향기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 좋아하면서 고리를 먹으니 병이 다 없어지고 나았느니라. 치료할 것을 찾아 구하였으나 그러나 그 약을 주었건만 즐겨 먹지 아니함이라. 어찌하여 그러한 고독한 기운이 깊이 들어가 그 분심을 잃은 까닭 그러니 같이 좋은 빛과 향기로 약을 좋지 않게 여김이라. 생각하되 이 아들이 가히 불쌍하구나. 중독이 되어서 마음이 다 전도되어 비록 나를 보고 기뻐하며 구원과 치료를 구하여 찾으나 이같이 좋은 약을 즐겨 먹지 아니하. 내가 지금 마땅히 방편을 만들어서 이 약을 먹게 죽을 때가 이미 이르러 이 좋은 약을 지금 여기 남겨두니 너희 반드시 먹게 차도가 없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하여 놓고 다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보내 다시 이르되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함이라.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세상 떠나심을 듣고 마음에 크게 근심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되 만약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생각하시연 후에서 지켜주시련만 지금은 우리를 버리시고 먼 다른 나라에 세상을 떠나셨도다. 스스로 생각하니 외로워라. 다시는 믿고 모실 수가 없도다 하며 항상 슬픈 해포를 품다가 마음이 마침내 깨어나서 이 약의 빛과 향기와 맛이 좋음을 알고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다 나음이다. 그 아버지는 모든 아들이 이미 차도를 얻었음을 듣고 다시 찾아 들어와서 아들에게 보임과 같음이라. 모든 선남자야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능히 의원을 험하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니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또한 그와 같음이라. 사물의 우물로부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백천만원 아둡다 승지의 겁이 나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방편력으로서 마땅히 널 또 한 나를 능히 험하게 허물이 있다고 말할 자는 없으리라.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소문을
너아 성지라 항상 법을 설하여 수 없는 억만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오미 한량 없는 법이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는 고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리라. 그러나 실은 별도 하지 않고 항상 이에 머물러 가는 사람이니라. 내가 항상 이에 머물러 있어 신통력으로 전도된 덕분을 멸도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다연모의 마음을 품어 바람하는 마음을 내리라. 중생이 이미 신보가여 질직해서 듯이 부드러워 일심으로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스스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함이라. 이때 나와 여러 중수 함께 형승산에 나와 내가 중생에게 말하되 항상 여기에 있어 멸하지 아니하건만 방편력을 쓰는 고로 멸과 불멸이 있음을 나타내노라. 나는 나라 중생이 공경하고 믿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다시 그들 가운데서 위없는 법을 설하건만 너희들은 이를 듣지 못하므로 다만 내가 멸도했다 생각하느니라. 내가 모든 중생을 보니 구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고로 몸을 나타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바라하는 마음이 나게 하여 그 마음이 인이 되어 엿먹게 하고 나와서 법을 설하였느라. 현종력이 이와 같아서 아순지겁에 영축상과 다른 모든 곳에 있노라. 중생이 겁이 다하여 금불에 달려올 나의 이 땅은 나로나고 천인이 하득합니다. 원림과 모든 당각은 가지가지 보배로 장엄되어 보배나무에 꽃과 열매가 많아 중생이 즐거이 놀 곳이니라. 모든 하늘이 하늘룩을 지고 항상 여러가지 기약을 만다라의 꽃을 내려 부처님과 대중에게 으뜸이라. 나의 정도는 홀리지 않고만 중생은 모두 다 두려움과 모든 괴로움이 이같이 가득함을 봄이라. 이 모든 죄의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지겁이 지나도록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함이라. 모든 공덕을 닦아 부드럽고 화하며 실직한 자는 다 나의 몸이 여기에 있어 절법함을 봄이라. 어느 때는 이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소명이 한량 없다고 설하며 오랫동안 부처님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설하지입니다. 지력은 이와 같아서 지혜의 감명으로 이니 오랫동안 업을 닦아 얻은 바이니라. 너희들 지혜 있는 자는 여기에 의심을 내지 말라. 마땅히 죄업을 끊어 영원히 다할지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헛됨이 없노라. 마치 의원이 좋은 방편으로 빛이 나들을
다스리기 위하는 살아있건만은 죽었다 말하되 허망이라 하는 자 없음과 같이 나도 또한 세상의 아버지가 되어 모든 고통을 구하는 자라 정도된 법무를 위해 실은 있건만은 멸한다고 말함이니라 항상 나를 보는 까닭으로 교만하고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나는 항상 중생이 도를 행하고 행치 아니함을 알아서 응하여 제도될 바를 따라 가지가지 바를 설하되 마양 스스로 이 같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도에 불어 속히 불신을 이루 기도는 다 끝났어요. 이제 내가 여러분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탑에 가서 우리가 탑을 얼마나 수승한지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내가 인멸한 후에 나는 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몸은 버려야 된다. 내가 인멸한 후에는 탑을 보기를 나를 본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에 가게 되면은 탑을 못 진 스님은 승려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탑이 수승하다. 또 사리를 공양해서 탑에 사리를 넣어드려야 탑이 살아있는 탑이다. 그건 왜 그러느냐. 부처님의 법은 아무리 귀로 듣고 말로 외우고 마음으로 주석귀어도 행동을 말씀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죽은 법이다. 내가 설하는 법은 모두가 살아있고 이 세상은 오고 감이 없다. 반야신경에서도 줄지도 늘지도 않는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고 이렇게 힘들어도 어느 나라에선가는 생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죠. 지구촌 어딘가에는 그 생명체가 그 자리에서 멸도한 후에 다른 몸을 받아가지고 그 어디선가에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숫자의 생명체가 우리나라에서 살든 인도에서 살든 브라질에서 살든 그 생명체가 늘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태어나고 죽고 모두가 다 이렇게 가고 오미 없이 가면 와야 되고 오면 가야 되고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도 사람이 몸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몸을 버리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으악 하고 우는 것도 배 안에서 꼭 조이게 엄마 태를 쓰고 그렇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겁이 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운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다가 몸에서 식만 빠져서 나오게 되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인가 몸을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때 개가 새끼를 갖게 되면 개 뱃속으로 까치가 알을 품어서 낳게 되면 그 속으로 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사람만 식이 있느냐 개나 돼지나 모든 생명체가 까치나 뱀이나 지렁이도 역시 식이 있어야지만 생각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아니 미설신의 색성항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해서 18개를 늘 가지고 돌려야 이 몸이 움직이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에 옮겨질 수가 있듯이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도 식이 아니면 절대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보는 것도 소용없고 보이는 물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이라는 그 자체만 이 몸을 버렸다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어느 물체에게 개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돼지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소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소의 몸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자기가 변신해서 소가 되고 싶으면 소가 되고 호랑이가 되고 싶으면 호랑이가 되고 어? 그렇게 신통수를 벌려서 사셨다. 그러면 그분은 오고 감이 없고 몸은 비록 실탈타 태자로 태어나서 가셨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화경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과거 500세겁 이전에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한 분만이 부처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불한 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부처님들이 다 우리의 벗으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선지식으로 우리가 오고감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비가 안 오고 우리가 법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가서 이대로 탑돌이를 할 거예요. 왜? 내가 인멸한 후에는 탑을 보기를 나를 본 것과 같이 하라. 이건 법화경 속에 분명히 견보탑품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건 부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 경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전을 하나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경전을 열애 수량품까지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앞장서서 이 마이크가 탑에 가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놓고 우리 묘법 연화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부처님 탑에 가서 탑돌이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급하신 분은 식당에 가서 공양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다른 날 100바퀴 도는 것보다 오늘 같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한 바퀴 도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 이 경전이라는 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인생을 바쳐서 부처님을 받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오늘 같은 날은 탑돌이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제 뒤로 서서 제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국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리랑카에서 오신 대바 스님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법사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다 같이 우리 오늘 탑돌이를 한다. 아셨죠? 네. 탑돌이 하는 동안에 제목 공창을 하게 되면은 업장이 그냥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업장이 소멸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를 따라서 탑돌이 하면서 업장 소멸하러 갑니다. 예. 네.